올해부터는 그 커리큘럼을 좀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불교를 1년 동안에 공부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또 다시 공부를 해도 지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사 일정 내지는 커리큘럼을 좀 많이 대폭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 생활 속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불교의 흐름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응용 불교 쪽으로 지금 패턴을 좀 바꿔서 학사 일정을 좀 갖고 가고 있고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요즘 동계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동계 올림픽에서 보니까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을 그랜드슬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불교 공부를 1년에 끝나서 똑같은 과목을 반복하는 부분이 불교 대학이 아닌 다른 장르를 통한 그렇지만 불교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데서는 다양한 부분을 체험하고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등록을 하셔도 후회하지는 않을 만큼의 장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의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2년이 마지막이 아닌 금강 불교대학의 구기 졸업생으로서 항상 가는 곳마다 평생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만나면 나는 금강 불교대학의 국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소속이 그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록 깊은 인연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발전하는 불교대학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두서없는 훈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